그러면 안 하는데 여기에 배우는 저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학생들은 그 은행나무처럼 크다. 이게 뭐냐면 은행나무는 그 벌레가 먹지 않아. 이게 외부로부터 꿇고 다닌대. 쓰고 항상 은행나무는 이제 오래 장수하는 나무래. 장수목 중에 하나고. 그런 뜻이 있고 또 또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요기 요거 배롱나무 뜻 배롱나무 네, 여기 배롱나무인데 배롱나무 뜻도 그거야. 이것은 껍질이 벗겨지잖아 이렇게 벗겨지가지고 속살같이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배롱나무처럼 그리고 꽃이 이게 오래 가요 이게. 그래서 그 말하면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 되라. 나무에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이걸 다 심었어요. 옛날에도 이 나무 하나 자연 하나에도 그 어떤 선비의 정신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다 심어서 항상 교훈이 되게끔 이렇게 우리나라 그 사상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정원을 할 때도 어떤 나무를 심어서 우리 자녀들한테 뭘 일깨워 줄까. 이 나무에도 뜻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일부 양반가에서는 안 심어요. 왜냐면 이 나무, 우리가 이제 깨벗을 놨다. 나목이라고도 해.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 여자가 있는 집에 이 나무를 심으면 잔망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 이제 좀 있네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막 딱딱딱 내려가다 다치거나 뭐 그런 일 없어요. 가운데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로 안 돼.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재수, 여기 재를 지낼 때 재수 그릇이나 이런 걸 보관하는 거예요. 향교나 이런 데 가면 있어. 네. 이게 하마비라고 그래. 하마비? 응. 네. 하마비인데, 이게는 네. 뭐냐면, 대소, 인. 예스럽게 보이죠? 네. 저기 단층 하나야. 이제 절에도 옛날 천년 고찰에도 단층 하나. 네. 네, 도자기 공방들이 도자기, 피우고 네. 있더라고요. 거기 명인들이 원래. 아, 그래요? 요 뒤쪽에 건물들이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 일반 주택가. 아, 그래. 전주에 가면 떠내기 손님밖에 없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맛집 식당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용합니다. 전장을 한번 해주세요.
나 어제 처음 먹었는데.